2007년에 이마트에 공채로 입사를 했고 한 3년 차에 이제 그만뒀어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회사 다니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힘든 게 낫지. 이제 영국의 요리 학교에 유학을 갔다가 호주에 가서 일을 하려고 또 이제 연장을 하려면 갑자기 또 농사를 오렌지 농장에 가서 또 근데 나는 그걸 꼭 가성비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자가 아니라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경제적인 성공이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인생 긴 전반에 봤을 때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을 낮추지 않을 이런 노력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독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집에서 요리를 하시면서 글도 쓰고 운동도 하고 시간이 다 가능한가요? 새벽에 하면 되죠. 아, 네. 새벽에. 갑자기 굉장히 느껴지는 거리감이 너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네 도원정 팀장입니다. 제 주변에 커리어가 독특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출연이시고요. 지난번에 프로의 글쓰기 때 이제 인터뷰를 해주셔서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롯데백화점에서 푸드 전략 TF 팀장을 맡고 있는 정동현입니다. 저랑은 좀 오래된 너무 인연이잖아요.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말하기도 민망해. 네. 저희는 예전에 PC통신에서 그런 거 만나서. 말하지 네. 말라.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커리어가 조금 평범하지는 않으세요. 간단히 그 흐름만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신다면. 저는 01학번이고 2007년에 이마트에 공채로 입사를 했고 그때 현장 근무를 하다가 와인 바이어를 하다가 한 3년 차에 이제 그만뒀어요. 이제 영국의 요리 학교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실제 일을 하면서 외노자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오면서 이마트에 다시 재입사해서 피코크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략실이라는 데 가서 이제 신세계에서 하던 뭐 스타필드나 노브랜드 버거 같은 거 기획을 하다가 이제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조직에 가서 이제 레스토랑 입점 같은 부동산 개발을 하다가 롯데백화점에 이직을 해서 이제 백화점 쪽에 식음 전반 기획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신 분야도 조직도 되게 다양한데 저는 사실 이마트 입사하시고 나서 3년 차쯤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영국으로 요리를 배우러 간다라고 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9살 때 다들 한번 이제 커리어의 전환 때 인생의 불안감이 좀 있어가지고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와인 바이어는 기술이 아닌가요? 와인 바이어를 할 거면 와이너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극단적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간단했어요. 음악 평론가가 되려면 음악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영화 평론가가 되려면 영화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업계에 진짜 일을 해봐야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먹어봐서 알아. 이런 느낌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본을 갖추고 싶으셨던 거네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갖추고 컴백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떠날 때는? 네. 단지 진짜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갔던 거고. 요리사는 언제부터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학창시절 그런 생각 했었어요. 이제 취업을 할 때쯤 됐을 때는 당연히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입사를 할때 이제 그 당시 싸이월드 일기장을 보면 더 이상 요리 같은 건 직업을 할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적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박찬 셰프님 책이 그때도 참 유행이었고 그 당시에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동경했었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회사 다니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힘들긴 어떻게든 마찬가지인데 맞벌이는 뭐 하겠구나, 약간 이런 자신감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힘든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던 거죠. 퇴직을 결정하고 퇴직금이랑 모아놨던 거다 집어넣고 올인했네요. 올인하고 유학을 갔던 거죠. 영국에 유학을 가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상상했던 거랑 비슷하긴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군대? 뭐 이런 약간 군대에서도 요리하시잖아요. 군대에서도 요리했어요. 이제 군대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제 다시 요리를 해보고 싶었고 뭐 르꾸동 블루니 CIA니 이 학교니 모두 다 직업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 자격증을 갖추는 그쵸? 약간 입문 비용을 내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요리 학교는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고 요리에 관련된 일 요리 잡지 에디터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혹은 디저트 샵을 차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요리 학교를 마치고 또 이번에는 호주로 가신단 말이에요. 영국이 비자가 잘안 나와가지고 호주에 가서 일을 하려고 사실 호주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요리 학교에서 추천을 해준 식당이 호주 멜번에 있었어요. 대륙을 넘어서 인터뷰하러 가서 취업을 하고
이제 요리를 했던 거죠. 쉽지 않다. 쉽지 않. 호주에서 비자를 또 신청한 거 또 이제 연장을 하려면 1차 산업에서 100일 정도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또 농사를 지으셨나요? 오렌지 농장에 가서 또 아 진짜 예측 불가능이네요. 호주에는 그 몇 년? 호주 딱 2년 있었어요. 그러면 2년 만에 그 이렇게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호주에서 비자가 잘 안 나와서 모든 게 비자화가 있네. 네. 외국 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귀국을 하자 비자 끝날 때.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유학할 때도 내가 몇 년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올 생각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시게 되네요. 그간에 비자가 안 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영국에 이제 요리를 배우러 가고 호주에서 직업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내가 좀 얻게 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얻게 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잃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걸 꼭 가성비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익이 없다면 실패. 얻은 거 없어?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했으면서 보냈던 시간 자체에 만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너무나 괴로운 시절도 많았지만 그것도 불행하다고 여긴 적은 없었어요.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할 때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투자가 아니라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